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죠? 네, 오늘 국내장은 하락했고 미장은 프리장에서 약상승 중인데 자, 프리장은 본장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반되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프리장에서 과감하게 매수는 전 보통 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장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프리장 자체가 미국 선물지수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원위치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갔더라도 좀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변동폭을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 가격 그대로 가면 누가 프리장에서 매수하겠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원위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질문 중에 자, 차트를 좀볼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술적 집 분석하는 분들은 차트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죠?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센서스나 이런 기업 실적, 뉴스,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차트는 주가의 역사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나의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역사를 굳이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역사학자분들은 존재하시고, 우리나라, 그 사람의 삶이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미래와 유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도 네, 그 발표를 하나 했죠. 예, 그래서 제국의 순환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지금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뉴스만 갖고는 절대 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요. 예, 2월, 2020년 1월 30일인데, 연준 연내 완화적 스탠스 전환할 것. 그리고 그때 막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팬데믹 발생하면서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금리를. 그러면서 우한폐렴의 경제적 전망은 불확실한데, 어쨌든 금리 동결은 예, 주가 전망에 유리하죠. 예, 좋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2월 5일날, 요것도 맞아 볼게요. 2020년 2월 5일날, 이런 뉴스가 났어요. 유동성의 힘, 신종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미증시. 자, 1월 30일, 2월 5일 이때, 예, 신고가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고 이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질 걸 누가 예측을 하죠? 예, 못합니다, 이거. 그런데 차트에는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차트 한달 전에 뭐 TQQQ나 대충 차이나 전기차 가격들 전망한 거 이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거의 맞죠? 예, 어떤 저기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예언자라고 남겨주셔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예,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 근데 저는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지 100% 맞추는 게 전문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재밌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업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열하게 합니다.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최상단이 여기죠? 여기일 때 여기도 이제 높고 제가 RSI 다이버전스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자, RSI는 내려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상승했죠? 네. 하락 시그널이 여기 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떴으니까 떨어진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밖에 못 봤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밑을, 예, 보라색 라인을 깼다. 이거 안 좋은 신호다. 그러면서 대비를 하자는 거죠. 대응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RSI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위기 신호라고 그냥 감지를 하면 돼요. 근데 뉴스에는 이런 게안 나온다고요. 경제 지표는 이렇게 주가 떨어졌다고 예, 경기 선행 지수가 꺾입니까? 아니요. 미리 좀 꺾여 있을 뿐인데 그럼 이때 다 매도를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지표만 보고서는 경제 지표 뉴스만 보고서는 절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여기서 왔어요. 예, 3월 23일 날딱 여기 십자형 도지 떴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형 도지 뜨면 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아니면 도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많이 내려왔고, 뭐 아니면 돈데, 자, 다음 화면 볼게요. 3월 23일은, 자, 어떤 기사 났는지 아세요? 유가, 주가 폭락에 원금 손실, 위험, DLS 1조 5천억 원 손실이 넘는다. 5% 하한가 추락. 코로나 공포에 거래 시작 몇분 만에 미선물 시장 중지됐다. 개장 직후 5% 급락했다. 이런 공포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반등을 예상한다고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2월 20일, 코로나 바로 전에도, 이거 한 7일 전이죠. 예. 테슬라 900달러도 돌파, 최고치 갈아치워, 코로나19 충격 고려해야. 이런 좋은 뉴스와 경제지표 그때 나쁘지 않았어요. 지수가. 지표들이. 그럼 이거 하락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예, 이건 심리적 투매거든요. 개인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먼저 던지고, 예, 그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던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뉴스에.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지표는 어떻게, 예, 뭐, 기술적 분석에선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자,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여기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위치하고, 자, 요위 전저점하고요. 지금 저점하고 위치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죠. 예, 분명히 또이 안에서도 다이버전스 나왔죠. 이렇게 해서 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아, 이제 거의 끝에 왔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는 예, S밴드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요 2파 파란 라인이죠. 둘, 셋, 네번다 왔잖아요. 이제 올 때까지 왔나? 자,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예상입니다, 예상. 예,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 7대3이라고 보는 거죠. 아, 7 정도는 바닥이 거의 다 근접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또 다른 지표, 제가 보는 지표인데, 조금 늦습니다. 이건 후행 지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딱 바닥을 쳤죠. 지금 보니까 다 보이지만 그때는 이렇게만 보이죠. 그러면 어쨌든 1차 다이버전스 나왔고 그래서 여기를 잡기는 힘들어요, 저도. 하지만 밴드 하단은 나왔다는 거죠. 아, 요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언제 매수했냐? 이때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이때도 불안해서 사실은 안 했고요. 여기 중앙 라인 뚫고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 했어요. 10% 정도. 예,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매도를 해서 그 금액으로. 그럼 요때쯤 되면 자, 이 지표가 어떻게 되죠? 위로 상향, 우상향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S 시그널이거든요. 요 가운데 검정색이. 바닥을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샀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 뒤로 아시죠? 예, 16,000까지 계속 올라간 거. 예, 물론 이렇게 하락 상승도 있지만 아, 이때 정도 샀으면 정말 훌륭하게 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안 보고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100% 그냥 10년 이상 장투입니다 하면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잘하려면 아시면 좋다는 거죠. 이걸 100% 맹신한다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뭐 주식 관련해서 알려주신다는 분들이 차트를 이건 뭐 믿을 게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저는 이해가 좀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예, 드리블, 만약에 축구 선수면 슈팅 연습 안 하고 드리블 연습 안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팀 지금 원정 경기 성적이 어떤지, 그쵸? 다른 팀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만 눈치 게임 하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차트들 잘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TQQQ는 ETF라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국내 주식 오늘 수익 낸 거는 이전에 방송에서 제가 안내 드렸었죠. 이거 한국선제, 그 다음에 누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S밴드를 쓰지 않고 S시그널로 찾은 거예요. S밴드는 아까 그 밴드 모양의 그 차트고 이건 여러분들이 쓰실 수는 없습니다. 회사용이라. 자, S 시그널은 제가 공개해 드렸죠, 요렇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누보가, 자, 10% 이상
상승해서 전 지난주에 29.9를 갔던 종목이라 그때 한번 털고요. 털었다는 건 익절했단 얘기예요. 예, 이익 다 내고 매도를 하고 요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샀습니다. 예, 흐름이 안 끝난 것 같아서 다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0% 또 올라서 오늘 매도를 했어요, 또.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할때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161 이평을 10분 봉이 깨고 내려오잖아요. 네, 이때 이렇게 판 거예요. 예, 일부분, 예, 25%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일선 깨고 내려올 때또 일부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줄죠. 9.3, 6.4. 그래도 이렇게도 수익이 충분히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자, 오늘 이 차트거든요. 그러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예, 한 15%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예, 10% 수익 내고 5% 이렇게 똑같이 올라갔다가 어디서 빠졌나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21선 깰때 팔았죠. 매도를 해서 10% 수익을 내고, 그리고 더 떨어져서 61선까지 갔을 때 나머지 물량들을 중간중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오늘, 예, 한8% 이상 올랐을걸요? 그래갖고 이렇게 수익을 냈으니, 여러분 주식을 잘 하시면 당연히 티큐큐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S다이아 매매법은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ECL, TQQQ, 그 다음에 TMF, 저 TLT 3배 레버리지, 미국 장기 국채죠. 그 다음에 EDC, 이머징이고요. SOXL, 반도체고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T글로벌 리튬 2차전지, 삼성전자, TBBIG K 뉴딜, 그다음에 맥쿼리 인프라까지. 그럼 제가 이렇게 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EDC가 최근에 또 갑자기, 예,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떨어진 게왜 괜찮습니까? 어차피 살 거잖아요, 우리는. TQQQ도 떨어지면 똑같이 살 거잖아요. 그런데 자, TMF랑 맥쿼리는 채권성이거든요. 주식의 성격보다는, 예, 채권성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채권이고 이거는 국내 주식임에도 채권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제가 새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요번 주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천만 원으로 사시면 요렇게, 요 숫자입니다. TECL 60주. 자, TQQQ는 여기 맞춰서 사세요. 예, 한 340만 원 정도 사시면 되니까, 그 숫자는 하실 수 있죠. 예, 계산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자, EDC, 이머징은 14주. 그 다음에 SOXL은 71주, 그리고 TMF는 154주, 그리고 삼성전자는 7주, 맥쿼리 인프라는 297주. 맥쿼리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20주, 자, KRX, BBIG 99주. 자,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보유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17, 4, 13, 20, 3, 20, 1, 4인데, 현금이 17% 정도 남는 거고요. 그러면 대략 한 170만 원 정도는 현금 남아 있는 거죠. 천이니까. 채권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TMF가 채권이고, 그다음에 맥쿼리가 채권이죠. 그러면 20, 20, 17이니까 한 57%는 준현금성 자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하락해도 충분히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이거 당연히 TQQQ나 TECL 이런 거 비중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놓으시고 그냥 다음 달에 한번 리밸런싱 하시는 게더 편하고 더 수익을 잘낼수 있어요. 그 밤잠 못 주무시면서 계속 보셔서 사셔봐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예, 줍줍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그래도 이거를 치열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투자를, 예, 믿고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더, 예, 훌륭한 성과 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DC가 20주 있는데, 예, 이번 주에는 좀 팔아야 돼요. 네, 손실이긴 한데 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거 팔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팔아갖고, 자, TECL 23주 더 사야 되죠. TQQQ 저더 사야 되거든요. 그럼 EDC 팔아서 그냥 TQ 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절 수량의 빨간색 칸은 이 현재 보유 수량은 제 거니까 여러분 건 다르겠죠. 그래서
매주 제가 올려드리면 이거 보시면서 하나씩 조절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가격에 사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방식을 세 가지를 안내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TMR 매매법이라고 해서 그냥 세 가지만 하는 거죠. TQQQ, TMF,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GLDI, 골드입니다. 요렇게 하시는 건한 3개월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하셔도 돼요. 당연히 위험도가 적죠. 자주 안 사셔도 되고, 진짜 좀 오늘 싸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사놓고 3개월 있다가 리밸런싱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기 성과는요, 5년에서 10년 성과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 있습니다. TMR 매매법이,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TMF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리밸런싱 하면 정말 싼 가격에 TQQQ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공격적이진 않아서,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S다이아 매매법이 방금 위에 설명드린 그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마다 리밸런싱 하는 건데, 위험도 중에 저가 매수 중이죠. 그때. 이때는 자동 주문을 저도 주로 씁니다. 예약 주문, 자동 주문해서 한 달치를 걸어 놓고 매일 쓰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저가 영역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쓰시는 게 바로 데이 LOC 매매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표를 드리면, 당연히 위험도는 높겠죠. 왜? 매일 사니까. 매일 사니까 수량이 늘어납니다. 걸어놓고 주무시면 다 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이 커지겠죠. 근데 차라리 안 사고 더 아래에 샀으면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거니까. 대신 장점은 여기서 반등한다고 치면 저가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막 샀는데 매일 갑자기 반등 쫙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저가 매수가 성공하는 전략이 됩니다. 지금은 저는 데이 LOC 매매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는 RSI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오른다보다는 부분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고요. TQQQ 같은 경우 이렇게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40.7, 39.1 아래 두 개는 지정가 매수하시고요. 그러면 조금 내려갔을 때 사지겠죠? 그 다음에 종가로 LOC 매수 3개 가격대에 걸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린 가격대니까 오늘 가격은 아니니까 요거대로 걸지 마시고 다음 차트를 보고 거세요. 그래서 금일 데이 LOC 매매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QQQ 되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42.95니까 여러분 41.3, 39.7에 지정가 매수를 거르시라는 거예요. 숫자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이거의 위지만 가격은 더싼 거잖아요. 그죠? 39.7, 38.6 이렇게 아래니까 이렇게 더 많이 걸어 두시고요.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더 많이 사지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효과가 있습니다. TMF, GLDI, SOXL, TECL까지 다 해드렸고, 자, 그리고 또 저희 질문 들어오시는 게 매도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선택하세요. 저는 여기서 사서 두 개, 계좌를 두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장기 계좌, 하나는 단기용 계좌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기용 계좌에 저는 데이 LOC 매매를 걸거든요. 그래서 41.3에 사졌는데 43에 팔아졌다. 그럼 익절이잖아요. 저는 땡큐입니다. 저는 이거 좋아해서 그냥 지정가 매도 이렇게 3개 더 걸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LOC까지 다 걸어 놓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수량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지 파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거 안 거시면 돼요. 여기 거시지 말고 매수표만 쓰십시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데이 LOC 매수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체결 완료된 게 있죠. 자, SQQQ도 저는 걸어 놓습니다. 아까 위에 표에 SQQQ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 저는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사지면 다음날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해 갖고 여기서 수익 나면 TQQQ 다시 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QQQ도 사졌네요. 그 다음에 TQQQ도 사졌는데, 보세요. 44하고 42.3에 사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TQQQ 가격을 볼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자, 정확히 42.2까지 내려갔어요. 42.2. 그러면 제가 산 가격이 바로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날 바닥이었습니다. 42.3에 매수됐죠. 자,
제가 이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42.3을 제가 맞출 수도 없어요. 이 가격에 제가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사줬다는 건 그냥 걸어놓고 잤는데 사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보시면 그럼 LOC 매수 매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 무효 주문이라고 뜨는 이런 것들 있죠. 가격이 안 오면 안 사지는 겁니다. 예, TQQQ 걸어놓은 것 중에 안 사진 것들이 좀 있고요. 뭐 SOXL도 이렇게 사졌죠. 예, 이렇게 사졌고 33에 사졌어요. 자 새벽 지금은 시간이 10시 22시 이런 때였잖아요. 그럼 새벽 5시 1시 이런 시간까지 제가 이걸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TMF도 사졌고 보면 SQQQ 중에 취소는 쭉 됐지만 예, 그날 마지막에 막판에 또 하락을 했나 보네요. 자 48하고 48.5에 사졌어요. 이거는 어쨌든 예, LOC 매수로 사진 거니까 그럼 오늘 TQ가 올랐잖아요. 그럼 SQ는 그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런데 제 SQ는 아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개산 거를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SQ를 사는 거예요. 예, 보험으로 써서 매도하고서 바로 TQ를 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 대 LOC 매수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상승하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은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오면 정말 뭐 수익에 가까워지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나스닥 상승을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